상사 30주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고맙네, 이변. 옆에 계신 미는 누구신가? 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팀의 백연이라고 합니다. 교육서비스팀? 사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신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백연이십니다. 아이고, 내가 인재를 몰라봤네요. 축하합니다, 백연이 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쪽은 제 약혼자예요. YN의 정명국 사장님이세요. 아, 참, 사모님. 백연희 씨랑 인사 나누셨나요? 저희 HS그룹 전임 회장님이셨던 백철 회장님 첫째 딸. 아, 그러고 보니 전에 송년 파티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현재 제 옆에 계신 정병국 사장님과 이혼 소송 중이시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정 사장님,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안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결하다고 생각했던 조광지 씨한테 배신당했거든요. 내 아내가 과거 다른 남자랑 동거하고 애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뻔뻔하게 결혼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사적인 얘기는 사적인 자리에서 하시죠.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요, 백인희 씨. 나갑시다. 아니요, 그 뒷얘기 마저 해요. 이화영, 네가 내 남편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그동안 나 몰래 내 남편과 둘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네가 내 아이의 대리모였다는 것도. 대리모 주제에 이제 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정신병자. 용서받지 못할 사람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나 망신 주고 물 먹이겠다고? 어디 네 멋대로 짓거려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던 난 상관 안 해. 하지만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넌 내 아들 절대로 못 뺏어. 죄송합니다.